In the past 2 weeks, the number of cases of COVID-19 outside China has increased 13-fold.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안녕하세요. 지혜수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마스크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마스크 대란이라는 현상이 빚어져 결국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생산과 공급을 관리하는 이른바 공적 마스크 5부제도 도입되었는데요.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세탁이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마스크의 구성을 살펴보면 겉포장지는 대부분 플라스틱 비닐에 개별 포장되어 있고 마스크 본품은 마스크천, 필터, 코클립 철사, 고무 이어밴드 등 복합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자체도 복잡할 뿐더러 마스크 착용 후에는 타액이 묻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불가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당 매일 한 개씩 소비하고 버린다면 전부가 아니라 절반으로 어림잡아 계산하더라도 벌써 얼마나 많은 양의 마스크가 버려졌을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날마다 마스크를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 많은 마스크는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오염되고 눅눅해진 마스크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며칠씩 쓰고 난 뒤에는 찝찝한 마음에 집이 아닌 길거리에 그냥 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먼 곳을 보지 않아도 마스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재활용 쓰레기와 뒤섞이기도 하고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기도 합니다. 누가 쓰다 버린 마스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길거리에 버려진 마스크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환경 미화원 분들께서는 매일 마스크 쓰레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역시나 마스크도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는 오션스 아시아 환경운동가 게리 스토크는 최근 홍콩에서 멀지 않은 한 무인도 섬을 찾았습니다. 최근 두 달여 동안 쓰고 버린 마스크들이 조류에 쓸려 떠내려오기 시작했고 결국 어마어마한 양의 해양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30여분도 채 되지 않아 60에서 70개가 되는 마스크들을 수거하였다고 합니다. We're doing our plastic survey that we do every month. And now we have this to contend with. We have the coronavirus and all these masks are now washing up on the beaches. 이 마스크들은 또다시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는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동물의 뱃속에서 마스크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상을 많이 바꿔놓았으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모두들 일상 속에서 로우 웨이스트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